좋아요. 형국각 왜 황금을 안 만드냐고? 일단 퀘스트를 깨자 이거. 굴단. 그 상대는 굴단. 말리라. 등 뒤를 조심해. 형국각. 내 영혼은 내 것이다. 질병 겨울맞이 축제로군. 불렀지. 다음에 3쿠스트 7. 빛이 도적이네. 괜찮은 것 같은데? 은신에다가 중매에다가 하나 소환하니까 112 코스트 1111 112 1133 뭐 이렇게 계속 되잖아. 계속인 되고 비무전. 근데 필드를 못 먹나? 아닌데? 그것도 아니잖아. 어? 형옥각. 형옥각 나가고 들어올까? 난 나중인데. 절개. 아, 비수. 박아놓지? 얘가 역할을 잘해주네. 비치? 제이드. 비치는 제이드. 혼절? 혼절 늘 자리 있나? 얼른 배우자로 복사해서. 고맙다. 극역. 여기서 나오면 혼절은 아니죠. 거기 누구냐? 거기 누구냐? 이 비치에 이것까지 넣네. 끝났죠? 솔직히 다음 주까지는 히오스 끊고 하스스톤 세번 수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3대 7인데. 세번 수련? 그걸 좀 하잖아요. 기량이 출중할 건.
내 힘을 더 비밀 결사의 뜻을 이루어라. 비밀 결사의 뜻을 이루어라. 형국각이 3코에 나올 수 있어서 좋았죠. 요거를 잘라줄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갈까?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로 트로그가 최고다. 트로그가 최고다. 최고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트로그가 최고다. 동전 토템 올라 요걸로 넘어가고 다음에 지옥 불길. 토템이나 깔겠지 뭐. 기발. 뭐야 이거? 아 너무 아파. 어 리노 좋아요. 과부하일. 다음에 리노 나갈 거고 아니면 얘가 나갈 거고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오를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 적 파수인 둘을 아 이게 두 개를 합치는 거야. 아 섞는 거구나. 명치에다 좀 딜카드를 써서 8 데미지를 주기가 힘들걸? 요거까지 또 배째볼까? 7코스트 뭐있지? 없을걸? 번화는 없을 거야. 번카드에다가 비치가 섞인 걸 쓰기 때문에 아까 두 개 썼고 번화 번카 안 가서 혼수차. 난 비밀 결사 소속이야.
대포. 이렇게 이렇게 모였네. 다음 턴에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20이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되고, 아니구나, 요거 요거가 되네. 안 되는구나. 요거 요거가 되네. 10. 아, 끝났네. 내 물약은 내게 상상도 못할 힘을 허락할 것이다. 이게 5뎀짜리도 있고 딜이 은근히 들어간다. 굴단! 그 상대는 굴단! 굴굴. 내 것이다. 저요? 저 그쵸. 저도 해야죠. 나 약한 자여. 얘가 굳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어. 나는. 지불이 있을 것이고, 내 눈은 뜨여 있다. 만약에 지불이 있으면 이걸 내고 지불을 싹 썼고, 안 되죠? 도발 때문에. 거래 완료. 굳이 이거에서 이것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정말 경로? 끝까지. 하나 가져오는 걸 쓰나? 이걸 쓰면 빨아먹는 게 낫나? 압도 쓰면 드로우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되거든. 딜 카드로 명치로 찔 수도 있고 리로이랑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있잖아. 장난칠 시간은 없다. 원하는 게 뭔가? 방어 태세 완료.
소용없어. 그래서 리노 쓸 수밖에 없겠지? 이게 일단 나가면 침묵아, 침묵이지. 아, 이렇게 잡는 게 나았나? 이렇게 잡는 게 나았을 거 같나?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걸 바로 먹을 수 있잖아. 이게 요것도 요것도 양주 샀어요 요즘에? 뭐야 공격도 안 하고. 안 나온 게 지불, 안불, 리로이 압도 배우자 23. 지불 때리고 지불. 얘는 리노를 썼고 난 안 썼어요. 근데도 체력이 이렇게 차이나. 가사쿠스. 가사쿠스 조심해. 좀 사나운 애들이거든. 아니면은 요거 하고 고리로 볼까요? 뭐가 좋을까? 그리고 요거 하면은 나이사가 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 아까워? 나이사 쓰던데? 종수 쓰던데? 어차피 영차. 본저 인첸트 2 카자쿠스. 다 만들고 팔팔랑 아니면은 내가 좋은 게 뭐가 있나 올라가지 궁금하니까 이거 안 때리면은 때리고 할 수 있으니까 아니구나 도발이 없으니까 TC130도 했고 집을 이게 리로이 그것 때문에 짜증 나거든. 장난칠 시간이 없다. 방어 태세 완료. 아, 침묵이 있겠다. 아둔한 자들 같이 어둠의 화살 카드 두 개 빼졌네. 오케이.
일단 카다토스를 쓰자. 광역이 암불밖에 없어. 황천 쓰나? 학살을 지다. 내 방패를 아저씨. 뭐 끝났죠. 이번 마침내 내 힘에 걸맞은 제자를 얻었군. 비밀 결사가 가젯잔을 지배하리라. 66은 매 턴 끝날 때마다 악마 하나가 추가가 돼요. 랜덤 악마가. 괜찮아요. 어차피 후반이라 그 막 3, 5짜리 마나 코스트 깎는 악마도 괜찮을 것 같고. 다 저를 눈여겨보고 있대요. 웃기권. 웃기권만 엄청 나오네. 제가 이제 할 거는 요거 요거 깨놓으면 되겠다. 그쵸? 좀 내가 입맛 따라 좀 바꿔도 될 것 같아. 얘가 1턴에 나와서 좋긴 좋았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 얘는 괜찮은 것 같고. 얘로 이득을 보긴 했는데 계속 이렇게 나올까? 한번 둘러보죠. 뭐 괜찮은 거 없나. 난폭한 심연불 정령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뭐야? 무작위 물약 카드가 뭐야? 앨리스 스타시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은 영능을 나중에 필요가 없잖아. 얘 말고 멀록 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애기 멀록. 근데 얘 빼고 넣기에는 잠깐만요. 이거 하나 빼고 센진도 뺐죠. 센진 대신 앨리스를 넣고 없어도 이긴다고? 물량맨? 물량맨 좋아요? 자락? 자락도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교도 약제사 요것도 오코스트가 조금 비거든? 해존! 여기에다 해존까지 넣어? 물약 좋아요? 물약 한번 써볼까요? 써보죠.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랑 1코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후반에 아니면은 이걸 그냥 두 개 넣자. 이거 그냥 두 개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혼전 두 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나 힐도 해주고 혼전만 체크하면 되잖아. 혼전 두 개 넣어보자.